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된 연산동 고분군. 부산의 유일한 고총 고분인 연산동 고분군은 삼국시대에 부산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지배층이 묻힌 공동묘지입니다.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고총 고분 18기 중 구릉의 북쪽 정상부에 3호분이 있습니다. 큰 봉분을 가지는 3호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무덤이 들어설 곳에 구덩이를 파고 지반이 약한 표토와 진흙을 깎아내고 좋은 흙을 깔아 다집니다. 넓고 깊게 판 구덩이에는 돌을 쌓아 덧너를 만듭니다. 돌을 쌓을 때는 시골에 담장을 쌓을 때처럼 짚을 잘게 썰어놓은 진흙을 돌 사이에 발라가면서 쌓은 후 벽면에 점토를 발랐습니다. 주인공이 묻힐 으뜸 덧널 안에는 나무 덧널을 세우고 바닥에는 바다 자갈을 깐 후 주인공을 눕히고 유물을 보장하고 나무 덧널의 뚜껑을 덮습니다. 생전에 주인공을 모시던 사람들과 큰 항아리, 항아리 받침 그릇, 갑옷 등의 많은 유물들은 딸린 덧널에 넣었습니다. 유물 부장이 끝나면 돌 덧널의 윗면에 점토를 바르고 다듬은 긴 나무를 길이 방향으로 놓은 후 그 위에 길이가 3m에 달하는 뚜껑 돌을 덮습니다. 뚜껑 돌 위와 주변은 진흙에 갈대잎 등을 넣으면서 발라 메웠습니다. 뚜껑 돌을 완전히 밀봉하고 무덤의 여러 곳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의 토목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봉분 축조 단계입니다. 봉분을 높고 크게 만들기 위해 삼각형의 흙둑을 쌓거나 작은 흙덩어리를 쌓기도 합니다. 연산동 3호분은 뚜껑돌 위에 토압을 견딜 수 있도록 안반편이 들어있는 황색의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3등분으로 구획하는 곳에 작업로를 만듭니다. 색깔과 점성이 서로 다른 흙덩어리를 쌓아 올리고 작업로를 메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봉분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의 진흙으로 봉분 상부를 덮어 무덤을 완성합니다. 봉분을 쌓으면서 그리고 무덤을 완성한 후에도 제사를 지내 죽은 자의 영면을 기원하였습니다. 1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연산동 고분군. 과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고대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우리 결의 과학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선조들의 정신이 깃든 이 소중한 역사적 보고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